안성훈, 정말 부자일까? 충격적인 월 수입과 출연료 공개. 2024년에만 200억 원 넘게 벌었다. 2024년,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안성훈이 엄청난 수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월 수입과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이 놀라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안성훈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성공의 배경에는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성공 비결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성훈.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별. 안성훈은 1989년 12월 1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올해 34세로 트로트 가수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경력으로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2012년 8월 30일, 안성훈은 첫 싱글 롱롱롱으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금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했다. 2. 평범한 소년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어린 시절, 안성훈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가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일찍부터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그는 다양한 음악 경연 대회에 참여하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학업에도 충실했던 안성훈은 남사중학교와 온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그는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았고 다양한 공연과 축제에 참가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 이 경험들이 쌓여 가수로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3. 군복무와 가수 활동의 재개. 세명대학교를 졸업한 뒤 안성훈은 대한민국 육군제 7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내와 책임감을 배우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가수로서 활동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군 생활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한 안성훈은 제대 후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의 첫 싱글 롱롱롱은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그는 꾸준히 노력했다. 작은 공연이나 팬미팅,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점차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4. 안성훈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소통. 안성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노래 속 감정을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감정이 청중의 마음을 울린다. 안성훈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의 노래는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 특히 안성훈은 진솔한 성격과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소탈하고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한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다. 5월 수입과 출연료 공개. 안성훈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2024년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안성훈의 월 수입과 출연료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안성훈의 월 수입은 약 16억 원에 이르며 연간 수입은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방송 출연료, 콘서트 수익, 광고 모델료, 음원 판매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이 모두 합쳐져 나온 결과이다. 방송 출연료. 안성훈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활약 중이며 그의 출연료는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자연스러운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음악 방송에서도 활약하며 그의 방송 출연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콘서트 수익. 안성훈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다. 한 회 공연당 평균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굿즈 판매와 팬미팅 등의 부가적인 수익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의 콘서트는 뛰어난 무대 연출과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그의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광고 모델료. 안성훈은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광고 모델료는 건당 약 5억 원에 달한다. 그는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모델로 발탁되고 있으며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브랜드와 잘 어우러져 높은 광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음원 및 앨범 판매 수익. 안성훈의 신곡은 발매될 때마다 음원 차트를 장악하며 높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기록을 세운다. 그의 앨범 역시 음반 판매량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과 감정 표현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유구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 안성훈은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반려견 킹콩을 가족으로 맞이했으며 킹콩은 검은색 포메라니안으로 그의 SNS에 자주 등장해 팬들에게 귀여운 모습을 선보인다. 그는 킹콩을 내 삶의 일부이자 중요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며 반려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다. 또한 안성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애정은 그의 음악에도 녹아 있으며 팬들은 그의 진솔한 가족 관계에 감동하며 더 큰 사랑을 보내고 있다. 7. 앞으로의 계획과 음악적 도전. 안성훈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음악은 나에게 끝없는 도전의 장이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2024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한층 더 성숙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외 콘서트 투어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8. 안성훈의 성공과 그 의미. 안성훈은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그가 이룬 음악적 성취와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증명한다. 그의 음악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안성훈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며 그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